이게 나라인가요라고 글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예. 아, 집회 한 달에 한 번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역별로는 매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전국 집중 집회라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서울에 집회를 합니다. 매주 오시는 건 너무 힘드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전국 집중 집회를 하고요. 다 이렇게 그냥 일반 주들, 그러니까 매주 각 지역별로 집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이제 거주하시는 곳 가까운 곳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 집중 집회여서 전국에서 우리 이제 촛불 시민들이 함께 모이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지역별로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밑에 화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줄에 서 계시네요.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민 분향소에 지금 참석을 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위 화면은 전국 집중집 촛불집회 지금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령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동연 지사가 곧 이제 아마 참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줄 서 있다가 지금 참배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위에 화면은 지금 그 12구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하늘나라 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돼요.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아니에요. 너무 너무 황망하게 그렇게 하늘나라 갔잖아요.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왜 국가는 그때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왜 그들은 그렇게 아무 잘못 없이 목숨을 잃어야만 됐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돼요. 지금 보세요. 국정조사 한다고 약속해놓고요. 45일 중에 거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예산은 처리가 안 돼요. 지금도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이 지나가서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거 연장하자고 하네. 국민의힘이 그거 반대예요. 연장하는 거. 이게 책임 있는 정당이고 여당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정조사 45일 그것도 짧은데 그거 반이 예산안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거 합의를 안 해가지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 연장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대체? 연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대로 진상조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상조사 하겠다며요. 어? 그런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대체 이 국민의힘의 정당은 왜 반대하겠습니까? 혹시나 자기들이 잘못한 거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다는 거 나타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왜 그러세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당으로 살 일입니까? 아니 본인들도 그랬잖아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진실규명하겠다며요. 그런데요 더 웃기는 건 이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청을 했거든요. 관련 부처에 자료 안 줘요. 없다 그러고 협조를 제대로 안 한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진상조사 하겠다며요. 제대로 밝히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 안 했습니까? 총리든 장관이든 나와서 그래놓고 왜 협조 안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됩니다. 문영숙님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령제가 윗부분에 계속되고 있고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지금 촛불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밑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민 분향소에 참배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밑에 화면은 시민 분향소입니다.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고요. 현장이 김동연 지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위에 있는 화면은 위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령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속이 터져요. 진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무 화가 나요. 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서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이철님 글 보내주셨고요. 예.
이따위가 나라냐. 예, 민주당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예. 이재명 응원합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참 나쁜 이상민 장관이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민주당 정신 바짝 차리고 화이팅 하자. 그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예.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 눈물 납니다라고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 올라간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예. 참 나쁜 이상민이다. 이런 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광주에서 함께 합니다. 이임재 전 소장도 구속해야 된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저희 모두 화가 나고 속 터집니다. 이런 글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다 같은 마음이란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 가진 자들의 나라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서승만 선생님도 오셨네요. 이따 발언한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발언자 중에 서승만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서승만 박사, 국민대 박사 서승만. 오늘 그 유령제 끝나고 나면, 그 발언을 합니다. 개인 발언, 시민 발언에 서승만, 죄송합니다. 서승만, 국민대 박사님 발언 있습니다. 예. 민주당 화이팅이다 이런 걸 보내주셨고요. 그런 글들 뭐 사람도 아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국민의힘 당 해체해야 된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고요. 반성해라 이런 글도 보내죠. 국민의힘 반성해라 이런 글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서울시장은 왜 조용하냐 이런 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서울시장도 저는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용산구청장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용산구청장하고 비서실장이 본인들 휴대전화 막그 증거 인멸한다고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아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용산구청장하고 비서실장이 함께 가가지고 휴대전화를 그 일반 그폰 삼성폰인가요? 그 갤럭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갑자기. 그리고 아이폰으로 바꾼 다음에 그게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수본에서 그래서 가져갔어요. 근데 비밀번호 안 알려줬어요. 이희영이죠? 이희영 용산구청장이 왜 그랬겠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그거?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 아이폰 바꾸는 거,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한동훈한테 배웠어요.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장관이 자기 폰이 압수되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줬잖아요, 그거. 그리고 독직 폭행이라고 그거 뺏어갈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데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막 넘어지고 이랬는데 독직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어요. 이거 독직 폭행 아니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보고 이영 구청장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검찰에 조사받는데 그거 안 알려줘요 비밀번호. 검사가 검사를 안 믿어. 거기 뭐가 있길래 대체 비밀번호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 폰만 지금 압수돼 있거든요 검찰에. 조사도 못해, 포렌식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 이렇게 박희영 구청장처럼 이런 사람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전화도 요즘 보면요 다, 저는 아직도 갤럭시입니다만 갤럭시 아이폰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압수수색 당하면 비밀번호 안 알려줘.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장관이 그렇게 하는데 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면. 근데 그렇게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하잖아요 다 전부 다. 이제 폰 뺏겨도 포렌식을 못해요 비밀번호 안 알려줘서.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비서실장인가 그 사람은요 휴대전화를 왜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려가지고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에. 그 사람들이 왜 같이 가서 폰을 바꿨겠습니까? 그러면 용산구청장 위에는 누구예요? 서울시장이에요. 구청장 위 시장 아닙니까? 시장은 그러면 용산구에서 일어난 이런 참사에 책임 없는 겁니까? 아, 지금 밑에 화면에 김동연 지사가 지금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안타깝게 죽어간, 그러니까 청하늘나라로 간 우리 젊은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면서 김동연 지사가 지금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뭐 뒤에 사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앳되고 젊은이들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너무 안타깝고요. 저분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저기 오시는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내 자식 같고, 저도 20대 자녀가 있는데요. 내 자식 같고, 내 아들 같고, 내딸 같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의 모습 보고. 왜 정부는 처음부터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저는 서울시장도 책임져야 된다.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경찰도 서울시장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산구청장만 조사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여러 가지 글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멀리서 응원하는 분들 많고요. 눈물 난다 이런 글도 뭐 보내주고 계시고요. 눈물만 나옵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퇴진이다 퇴진해야 된다 이런 글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